안녕하세요. 양해특기입니다. 네, 구독자분이 여쭤보셔가지고요. 코로나 전과 2021년 12월 해상 운임 얼마나 올랐는지 네,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왼쪽은 2020년 4월이고요. 오른쪽은 21년 12월이죠. 오도 한 거는 2020년 한 2개월 정도의 오더를 하면은 보통은 한두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한 10월 정도에 오더를 했겠죠.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왼쪽은 12,400 US 달러였고요. 오른쪽은 16,500 US 달러. 20피트 한 컨테이너, 네, 20피트 한 컨테이너 수입 기준이고, 관세 어차피 비율대로 붙는 거니까,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만큼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되는데, 통관료는 관세사가 받는 다큐피고요. 5만 원 정도 보통 받고요. 보면 해외 운송료는 똑같아요. 운송료는 해외 운송료냐? 이거는 운송료는 인천에서 네. 저희 창고까지 오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오르지 않았죠. 보통은 배가 중국이 이렇게 있고, 네, 한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상하이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렇게 순환버스처럼 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싣고 싣고 뭐 내리고 내리고 싣고 싣고 내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죠. 하여간 뭐 운송료는 똑같죠. 네. 해외 운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보면은 81만 4천원, 148만 1천원, 한 60만원 가까이 차이 나죠. 이게 컨테이너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소량 화물이 아니게 컨테이너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 액수 차이 때문에 나는 비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발생한 해상 운임을 보면은 2020년 4월 달에 발생한 건 22만원 정도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네, 한 컨테이너가 네, 상하이에서 인천 포트로 들어오는데 22만원인데 2021년 12월경에는 90만 450원에 들었죠. 이제 컨테이너 무게나 그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컨테이너 볼륨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려 거의 뭐 4.5배가 해상운임이 뛴 거죠. 4.5배가. 그만큼 해운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도 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해상운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참고로 16,500불이면은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70만 원 정도 안 나가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전체 수입 단가가 3.5% 정도, 네, 3.5% 정도 인상이 된 거죠. 3.5%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한10% 이상은 10% 정도 가까이는 올려야지 네, 이 금액이 네, 보상이 되는 거죠, 보통. 왜 물가가 계속 오르는지 네,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영상이나 뭐 수입업자들이 잘 보여주지 않은 자료죠.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해상운임이 한 4배 이상 급등했다. 이게 다시 뭐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듯 보여지고요. 물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네,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하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박스 손상이 없습니다. 박스 손상이 없고 만약에 소량으로 네, 소량으로 뭐 이렇게 FCL이라 그래 풀 컨테이너 로드라 그러죠. 네. 이렇게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하는 건 FCL이라 그러고 LCL이라 그래 가지고 소량으로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서 내 물건이 아닌 타 수입업자들 물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싣는 거를 네, LCL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송비가 조금 더 많이 들고요. 박스가 손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거운 물건에 눌리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제품이 안에 손상되는 물건이야 그러면 LCL로 수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보통 20피트 컨테이너에는 한 28 CBM이 들어갔는데 28 CBM은 네, 미터의 3승이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판매 단가를 결정할 때 100을 중국에서 100 정도의 가격을 지불했다. 그러면은 보통 판매업자 수입 원가를 현지 도착 가격을 한 130에서 많게는 140까지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판매가를 한300 정도에서 결정을 하죠. 300에서 많게는 뭐 이게 다른 데는 잘안 푸는 물건이다. 독점적이다. 그럼 한 400까지도 결정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도 결정하기는 사실 힘들고 130, 140이 됐다 그러면 도착 가격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200 전후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뭐, 그건 뭐, 어떤 물건을 파느냐, 제품의 특성이 어떤 거냐,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서 후가공이 또 이루어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그냥 수입해서 파는 경우라 그러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해요, 요즘에. 워낙 뭐, 수입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조금은 국내에서 수입을 한 다음에, 수입을 한 다음에
인가공을 거쳐가지고 조금은 후가 인가공을 거쳐가지고 조금은 남들과는 좀 다른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뭐 도착가가 100이라 그러면은 한 200에서 네, 300원 정도에도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결론은 배송비가 많이 올렸다. 그래서 이제는 단가를 좀 올려야 된다. 네, 그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